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께 꼭 필요하고 유용한 그리고 맛있는 지식만 쏙쏙 뽑아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서요. 뭐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이러한 내용 가지고 자녀분들이나 아니면은 아버님, 어머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내용을 이렇게 딱 조사하면요. 꼭 어머니랑 같이 한번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어머니도 굉장히 재밌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러한 지식을 나눔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또 재밌는 소식을 가져봤는데요. 온브레인 TV니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보면, 이게 보면 되게 아름다운 돌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룬스톤이라고 해서 룬 문자가 적혀 있는 그런, 비석입니다, 비석. 그러니까 바이킹족들의 뭐 비석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여러분 이게 전체 모습을 보여드리자면 이겁니다. 룬스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웨덴어로는 록스텐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스웨덴어로 정확하게 들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거 구글 번역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발음을 들어보십시오. 록스티아남. 록스티어는 이렇게 있죠? 록스티아남.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록스티아남. 예, 뭐 저는 그냥 편의상 룬스톤이라고 할 텐데, 여러분 그룬 문자가 가득 적혀 있는 이 비석인데 되게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처음 보고 나서 봤을 때 우와 이렇게 아름다운 비석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신비스러운 문자들이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 이 룬스톤에 적혀 있는 이룬 문자의 내용이 지금까지는 신화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무슨 오딘이라든지 뭐 그런 신들이 나오는 신화 또는 영웅이 나온 영웅서사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최근 연구조사 결과 밝혀졌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CNN 그 소식을 들려드릴 텐데 그 전에 여기 쓰여 있는 이 문자가 뭔지 한번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룬 문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룬 문자는요. 게르만족이 라틴 문자를 받아들이기 이전에 널리 사용하던 표음 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을 기록한 문자죠. 게르만족이 나중 뭐 게르만족의 대이동으로 인해서 로마가 멸망했다 뭐 이런 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로마의 이제 문화에 포섭되기 전에 썼던 그런 문자를 이제 룬 문자라고 하는데 앞에 여섯 문자를 따서 푸사르크라고도 하는데 처음에는 24글자로 되어 있었으나 배열 순서는 그리스 라틴 문자와 현저하게 다르다. 그러니까 계통이 다르다는 거알수 있죠. 알파벳하고는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광범위한 지역에서 그 강문, 그 돌에 새긴 그런 문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래서 그린란드에서 발칸반도에 이르는 광범한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그러니까 그린란드니까 바이킹 활동 지역이죠,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잘 알려져 있는 곳은 뭐 스코틀랜드 남부 루스웰 교회에 남아 있는 돌십자가와 뭐 대형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는 고레스몬으로 만든 작은 상자, 이른바 프랑크족의 상자가 유명하고요. 이 룬스톤도 유명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룬 문자로 표기하는 언어는 고대 노르드어, 저 노르딕, 그쵸? 그러니까 바이킹족들의 언어죠. 그다음에 서게르만 어군이지만 고대 노르드어와 친형 관계가 가까운 고대 영어도 룬 문자를 조금 변형하여 받아들였다라고 합니다. 신기하네요, 그렇죠? 고대 영어도 룬 문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예. 기원은요, 룬 문자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으나 기원전 2세기경 알프스 산맥 지방에 살던 게르만의 한 부족, 헬베티족이죠, 헬베티족. 알프스 산맥에 살던 그 게르만족은요. 북에트루리아 기원의 북이탈리아 문자로부터 차용했다. 전승에는 오딘이 자기에게 자기를 바치는 고행 가운데 얻어낸 문자다. 이렇게 신비스러운 이런 전승이 많은데, 일상언어로 쓰인 경우가 더 많다고 하고요. 요번에 그 연구를 진행한 이 록스턴에서 이것이 지금 신화인 줄 알았는데 일상언어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밝혀졌다고 지금 그런 내용이 지금 보도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2020년 11월 9일자 보도니까 최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거 보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당연하고도 옛날 사람들은 이거 종이가 있었겠습니까? 양피지도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새겼습니까? 돌에다 새겼겠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직선이. 그렇죠? 직선이 많다고 하는데 쭉 보면, 쭉 보면 이렇게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런 모습, 이런 모습. 스칸디나비형, 여기에 역시 이게 가까운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모양과. 제일 가까운 거는 요 스칸디나비형 룬 문자가 역시 스웨덴의 록스턴에는 그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야.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읽느냐, 그 음은 다 밝혀져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는 이제 전승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새겨진 문자는 당연히 뭐 신화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제 쓰임새, 마법이나 주문 따위에 사용하는 신비로운 문자나 이미지가 지배적이지만 실상은 일상적으로 더 널리 쓰였다고 하네요. 또 문자 유무를 기존으로 봤을 때 룬 문자를 사용했던 게르만족이나 바이킹족들이 자신들의 모험담이나 전설, 신화 등을 룬 문자로 기록한 바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런 모험, 전설, 신화는요, 차라리 암송, 구디전승, 입으로 전달됐을 뿐이고, 실제로 이 문자는 대부분은 일상 언어였다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뭐 점성술에도 쓰이고 또 하기도 했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는 또 뭐 고대 유럽인의 문자다 해서 신비주의적 색채가 덧붙여지고 그 다음에 막 계속 무슨 오컬트에서 다루고 룬 문자를 뭐 주문으로 쓰는 것처럼 그렇게 식으로 묘사하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신비스러운 그런 주술 문자인 것처럼 돼버렸는데 실제로는 그 일상 언어에 쓰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발견된 이번에 연구한 새로운 자료에서도 지금 보면 이것이 이 룬스톤이 신화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기후 위기와 대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하는 지금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연구에 의하면 콜드 클라이밋 크라이시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죠? 아주 추운 기후가 이제 기후적 위기, 저기온 위기죠. 그래서 이건 뭐 9세기에 이제 발견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9세기보다 훨씬 전인 300년 전에 있었던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기후 위기에 대한 내용이 계속 전승돼서 기록되었던 거라는 거죠. 이건 뭐 5톤이나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크기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뭐가 써 있는지가 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보십시오. 추운 그 기후의 위기. 여기, 지금 연구가 있는데, 제가 연구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논문이에요, 논문. 논문인데, 지금 보십시오. 록 룬스톤과 세상의 종말. 그래서 세상의 종말에 대한, 그 대재앙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다뤘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스웨덴에서 이렇게 발견된 지금 룬스톤에 대한 연구를 지금 쭉 보면은, 음과 그 뜻 같은 걸 추정해 가면서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지금 다크와 이렇게 지금 룬스톤을 읽으면서 읽는 방향 같은 것도 제시하면서 그쵸? 이렇게 지금 쭉 연구가 돼 있는데 방대한 분량의 논문입니다. 논문. 그러니까 아마 신빙성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전문가들이 뭐 고문서학자 무슨 언어학자 이런 사람들이 총출동해 가지고 지금 재구성한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 그래서 이 비석이 세워지기 몇백 년 전인 536년에서 550년 사이에 스칸디나비아의 지금 고고학자들이 일단 536년부터 55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화산이 연달아 터졌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번에 어저께인가 제가 그 화산의 폭발에 대해서 다뤘죠. 화산재가 뭐 태양을 가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서 저온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농작물도 다 죽고 그래서 광합성을 못해서 죽고 기아 현상이 발생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겁니다. 그렇죠? 기아와 아사자가 속출하는 거죠. 여러분 1783년에 그 일본의 뭐 아사마산이었나? 예, 그래서 폭발해가지고요. 그 화산재가 그 태양을 가려서 그래서 수많은 작물이 말라 죽고 광합성을 못해서 죽고 그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사자가 속출했죠. 그러니까 대재앙처럼 느껴질 만도 하죠. 고대 세계에 과학이 발달하지도 않은 세계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스칸디나비아의 인구가 5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예. 와,
그래가지고요, 이게 뭐, 텍스처 분석, 뭐, 그 다음에 뭐, 고고학, 뭐, 여러가지, 그 다음에 무슨 종교사,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 논문을 통해서, 룬스턴에 대한 지금 그, 해석을 했는데, 결론은요, 이 룬스톤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십몇 년에 걸친 화산의 분화, 그 다음에 기후변동, 이런 것으로 인해서 작물이 죽고, 인간이 멸종 위기까지 가죠. 거의 50% 이상 죽고, 기아자가 속출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멸망의 어떤 대재앙, 이런 거를 이제, 느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충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를 지어서, 아, 그때는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면서 계속 그 세계의 멸망이, 닥쳤던 시기였어. 막 이러면서 계속 전승 되다가, 이제 900년대에 이 룬스톤에 이제 기록이 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학자들의 주장이 되는 거고요. 네. 이렇게 돼서, 이제 커밍 오브 라그나로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라그나로크가 여러분 그, 유럽 신화에서 파괴와 종말을 부르는 신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록 룬스턴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라그나로크의 도래를 얘기하는 그 대재앙을 지금 예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이 지금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인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0년 전에도 사람들이 이제 기후변화에 대한 이제 막대한 어떤 그런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지금 뭐 호주에서 산불 나고 얼마 전에 마닐라 뭐 화산 터지고 막 그런 거 지금 보면 이거는 이때 900년대에는 무슨 뭐 산업이 발달했겠습니까? 공장이 있겠습니까? 뭐 이산화탄소 배출이 있겠습니까? 이때는 그냥 슬쩍 지나가는 재앙이지만 뭐 화산이 연달아 터지는 거 이런 거는 뭐 그냥 우연이었겠죠. 그때는 당연히. 그런데 지금은 보십시오. 지금 산불, 호주 산불이라든지 이런 거 전 지구적 기후의 불균형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치가들 중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그 이상 기온이라고 하는 거나 이상 기후 현상에 대해서 이제 눈을 감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뭐 미국의 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이상 고온이라든지 그런 거는 뭐 과학자들이나 뭐 그 사람 짜고 치는 뭐 헛소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네. 순 거짓말이다 이런 거 그런 건 없었다.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항상 기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뭐 호주 총리도 그쵸 산불이 났을 때 이건 뭐 전 지구적 재앙이 아니라 우리 항상 호주에는 그 산불이 있어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애써 지금 축소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의 재앙은요 제가 봤을 때는 전 지구적인 재앙은 이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산업이 발달하고 그래서 이제는 자연환경이 인간의 어떤 그런 산업활동에 의해서 충분히 변화될 만큼 그런 지경이 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미세먼지 보십시오. 이거 뭐 중국발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중국발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나라 화석연료라든지 아니면 노후경유차 이런 것에서 나오는 이런 보시면 여러분 이게 샛노란 하늘을 보시면서 이게 진짜 문제다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이거는 뭐 산업시대의 어떤 그런 진짜 인간이 만든 초래하는 지금 기후의 어떤 기후변화이고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거든요. 자승자박이 될 수 있다. 그냥 뭐 자기가 초래한 것에 그냥 빼도 박도 못하고 그냥 뭐라 그럴까 그 피해를 그대로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됐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후변화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될 수 있으면 뭐 대중교통 이용하고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실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뭐 저부터라도 잘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새롭게 나온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 이런 거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예. 재미있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재미없으셨어도 좀 부탁드리고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더 좋은 정보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는 지식소믈리에 서가산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